데드풀과 울버린은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걸로 과연 마블뽕이 다시 차오를까?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. 오랜만에 또 기대작이니까 마블 영화 중에 또 많이들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근본적으로 다 싹 다 갈아야 돼. 이렇게 좀 쓴소리도 하고 그래야지. 하, 난 그런 병만 너무 좋아했는데 뭐야 그게?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망해 있잖아, 솔직히. 마블이 살아야 이상훈 TV가 산다! ...생각하고... 가볍지가 않아! 요즘 안 본다니까. 하나, 둘, 셋. 네, 상추들 반갑습니다. 오늘 조금 더 새롭게, 특별하게 뒤에 백을 좀 바꿔서 시작해봅니다. 왜? 조회수가 드럽게 안 나오니까! 아, 죄송합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, 예, 사랑하고, 예, 좋아합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세팅을 우리 PD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. 왜 지금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또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4일에 데드풀이 개봉하지 않습니까? 24일이에요? 27일 아니고? 진짜 관심이 이제 없으시네요. 그 라이언 레이놀즈 형님이랑 휴 잭맨 형님 왔거든요. 초대받았는데 못 갔어. 골프 치느라고. 형님, 쏘리. 무조건 보러 가야죠, 근데. 마블이 살아야 이상훈 TV가 산다. 이번에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까? 근데 이미 지금 망해 있잖아, 솔직히. 데드풀과 울버린은 재밌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걸로 과연 마블뽕이 다시 차오를까? 이거는 좀 의문이에요.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온 드라마들이 와, 나 진짜 뭐야 그게? 거기도 막 그걸 왜 그렇게까지 억지로 우겨넣지? 나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그렇게 강하게 말하셔도 될까요? 편집돼요? 영화 개봉하는 건 네. 영화 개봉하는 거고 무엇보다 피규어가 중요하잖아요. 벌써 울버린 공개가 됐더라고요, 핫토이에서. 너무 잘 나왔고 사실 사람들이 이제 눈이 높아지면서 진짜 이제 사람처럼 안 만들면 실망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 휴 잭맨 형님의 얼굴은 모든 분들이 칭찬할 정도로 되게 일단 프로토타입 잘 나왔어요. 이제 그게 양산까지 또 잘 나와줘야 되는데 언마스크 헤드가 디럭스고 언마스크에도 없는 게 일반이죠. 휴 잭맨 형님 얼굴 라이센스랑 울버린 라이센스랑 두 개예요. 라이언 레이놀즈 형님도 데드풀 우리 언마스크에도 안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돈이 두 배로 드는 거지. 아니면 말고 뭐 내가 뭐 말한 거 뭐 다 100% 맞았나? 3 데드풀은 또 없더라고요. 그게 라이언 레이놀즈 헤드에 뭐 문제지 않았을까라고 뭐 감히 예상은 해봅니다. 로키 같은 경우도 영화가 잘 되면은 어린 로키, 대통령 로키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. 요번에도 네. 뭐 도그풀도 있고 레이디풀도 있고 막 그러던데 이거. 피규어도 어차피 장사잖아요. 이게 한 번 더 가야 된다고. 그러니까 데드풀만은 사지만 레이디풀만은 안 사. 데드풀을 산 사람이 레이디풀까지 가는 거야. 2차 구매까지 하는 거야. 데드풀이 많이 팔려야 얘네들도 또 나올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. 루머 중에 레이디풀 배우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혹시 들으셨나요? 아니요. 근데 또 다 뭐 일회성일 거 아니야. 박서준 같은 대배우를 일회성으로 소모시키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. 저는 일단 마블은 다 사요. 내가 모으는 컬렉션들을 좀 이렇게 공유하고 싶은 그런 뭔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다 모으고 있어요. 데드풀도 그렇고 울버린도 그렇고 되게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. 다 샀죠. 예, 다 있어요. 안 그래도 후니버셜에 데드풀 개봉한다고 해서 앞에 빼놨거든요. 가서 한번 보시죠. 직접 보여드릴게요. 야, 이런 뮤지엄 없다. 귀멸의 칼날 개봉했다고 귀멸의 칼날 앞에 탁 이렇게 해놔. 데드풀 개봉했다고 데드풀 저기 다 해놔. 그때도 이거 제가 한 번에 뭐 리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혹시나 이거 궁금하시면 여기 너무 오래됐나? 이거 하여튼 보세요. 이 다섯 채 중에 최애를 뽑자면 사실 이번에 나왔던 요거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딱 두 개가 좋아요. 나이든 버전, 과거로 돌아간 버전. 저는 요로 두 개 진짜 좋아하고 얘도 진짜 잘 났어요. 얘도 미국 느낌의 이런 벨트 하며 군번줄 하며 헤드도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는 더 울버린이 워스트를 뽑자면은 얘인 것 같고. 네. 어떤 점이 좀 워스트? 뭐 이런 일본도 자체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. 더 울버린 지금 뼈클로잖아요. 네. 왜 그런 건지 몰라. 그냥 저걸로 나오는 거예요? 영화상에 뼈클로가 언급이 되거나 하면은 이렇게 뼈클로 나오고 갈아 끼울 수 있을걸요? 안에? 이 봐봐, 난 이제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.
아, 물론 뭐 아, 일본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만다 티움이랑 뼈클로 다 선택할 수 있게 참,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사예요. 옛날에는 뚜껑에도 이렇게 루즈를 넣어줬어요. 얘가 한참 프리미엄이 붙었었어요. 루즈도 진짜 없고 이 다예요. 그냥 이렇게 얘네가 사실 이런 게 수도 너무 예쁘고 잘 나왔어요. 이 좀 뭔가 근엄한 얼굴. 지금은 이제 이 친구가 너무 잘 나와주면서 얘도 사실 이런 디오라마 베이스 같은 것도 센티넬 마크원 이런 애들도 같이 뒀을 때에 또 이런 예쁜 게 있어서 영화가 딱 생각이 나지 않아요? 야구장 막 그 매그니토가 옮겨온 거 철근 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나온 게 헤드가 역대급 헤드여서 오리지널 울버린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호불호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시네마틱에서 코믹스로 가네요. 아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. 사실 막 그렇게까지 난 또 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웬만하면 포용합니다. 남자끼리 뽀뽀만 안 하고 여자끼리 뽀뽀만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나는 그래. 아니 그거를 인정한다니까. 근데 그거를 왜 매번 그렇게 되냐고 영화를. 아 그래, 이거 또 마블 우리 코리아 관계자들 보고 계실까? 이렇게 좀 쓴소리도 하고 그래야지. 근데 영화는 잘 됐으면 좋겠어, 진짜로. 마블이 살아야 이상훈 TV가 산다! 아자! 아자! 이상훈 TV 첫 피규어 리뷰, 정식 리뷰가 뭔지 알아요? 블랙팬서 1. 오. 몰랐지? 가서 공부 더 하고 와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 빌런 조시 브롤린 이 형님 지금 멀티버스잖아요. 타노스도 하시고 여기 케이블도 하시고. 근데 이 형님 루즈랑 이런 거 진짜 나는 역대급 너무 좋았고 이 라이트도 나오는 거 알아요? 보여? 오. 오, 약간 이런 거. 브레탄 이 딸의 고민형 이거 알지? 그리고 이 타임머신 이거. 이런 루즈까지 다 똑같이 구현을 해줘? 환장하는 거지. 이거 알죠? 트레이닝 할 때 투 이렇게 입히잖아. 그것도 들어있고, 포니 이것도 들어있고. 나는 그 애기 손 참 좋아하거든요? 알지? 그 애기 손. 하, 난 그런 병만 너무 좋아하는데 한번 구현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죠? 투만 보고 봤을 때 사실은 똑같아요.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무릎 패드로 구분을 해요. 잘 떨어져, 원은. 이때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걸 지금 여기도 구부리고 있는데 안 떨어지잖아요, 그죠? 패드가?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등짝 이런 다 날아가 있네. 얘는 봐봐, 살아있잖아, 투가. 이 회사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. 그 아이언맨 팬티도 변색이 왔었어요. 지금은 변색 오는 하체들이 없으니까. 원이 더 싸요 해서 원 사시기보다는 그래도 투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얘는 이제 사람들이 굳이 얘까지 왜 갔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화 이제 데드풀 2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사실 이걸 안 갈 수가 없죠. 그 잿더미 속에 들어가서 이 완전 이게 쟤잖아요. 쟤 총이라든지 벨트라든지 도색을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해줬어요. 목에 이거 찬 거 알죠? 이거 지금 초능력 못 쓰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난 이런 디테일들을 너무 사랑하죠. 엑스맨 여기 멤버들은 사실 다 나와야 되거든요. 비스트나 스톰이나. 오 갑자기 이름 생각나. 얘 레이저 나온. 와씨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이 정도라니까. 제주가 많이 이러셨네요. 그런 애들 나와주면 좋죠. 정식 제품이 없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쉽고. 사비로 가서. 아 그래요? 하, 여기 울버린 여기 있잖아 여기. 이게 이제 근본이란 말이에요. 사모님은 굳이 따지시면 시네마틱 울버린이 더 좋으세요? 아니면 코믹스 울버린이 더 좋으세요? 저는 코믹스를 일부러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안 봐요. 자꾸 내가 평가하게 되잖아. 아 이거 왜 이렇게 바꿨지? 난 그런 게 싫어서 일부러 안 봤어요, 계속. 오늘 거의 한 4년 전에 걸 다시 꺼내보신 거죠? 맞아요, 맞아요. 최근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셨어요? 왜냐면 그땐 조회수가 잘 나왔거든. 편집비 정도 나왔던 것 같아. 오랜만에 또 기대작이니까 또 많이들 또 보셨으면 좋겠어요. 피규어도 고퀄리티로 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. 특히 이번 울버리는 호평일색이었던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더 기대가 됩니다. 앞으로 또 만들 영화들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근본적으로 다 싹 다 갈아야 돼. 마블이 살아야 이상훈 TV가 산다! 감사합니다. 울버린과 데드풀, 아니 데드풀과 울버린 많이 보러 가주세요.